눈물이 나지 않은 이유가 그겁니다, 제가. 왜? 얼마나 분개하고 분노했으면. 정말로 내가 동생의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가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믿음이 있었습니다. 군은 그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 버렸죠. 나는 그게 내 자신한테도 부끄럽고 미안하고 약 30시간 이상의 해상에서 표류하면서 두려움, 공포,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군은, 그 다음에 우리 형은 나를 구하러 올 것이다 라는 간절함이 있었을 겁니다.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어요. 참담한 거죠. 악몽이거든, 사실은. 자주 사용하는 연락처 중에 동생이에요. 내가 안 지우고 있어요. 얼마, 가슴이 아파요. 이 정도로 통화를 많이 한 거예요. 내 형제 중에서 가장 자주 빈번하게 연락을 하고, 그 다음에 성격이 온화하고 온순하고, 아빠로서의 어떤 그 자부심. 형제들, 그 다음에 동료들과도 유대관계가 좋았던, 그 다음에 국가 간, 직업 간이 투철한 동생이었습니다. 왜 그러냐면, 동생이 원양어선 선장을 그만두고, 공무원으로 임명됐을 때, 중국의 불법적 선박을 단속하는 게 상당히 힘들고, 정말로 위험하지 않습니까? 그때 제가 물었어요, 동생한테. 야, 그 힘든 거 그만둬라. 하지 말아라. 뭐 내일 도와라 라고 했는데 형 이 일 끝까지 공직생활 갈 것입니다. 그리고 위험하지만 그래도 보람있고 사명감이 있으니까 가겠습니다. 그리고 8년 동안 임무 수행을 해왔었어요. 동생의 직함은 1등 항해사, 그 다음에 고속단정의 팀장입니다. 팀장으로서 단정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를 체크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수 있다 이겁니다. 단정으로 올라가다가 그 단정 자체가 미끄럽습니다.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실족을 했지 않나라고 좀 보거든요.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정부 고위 당국자는 희생자나 유가족, 가족들한테 바로바로 연락을 취했는데 저는 사고 딱 정확히 약 한 일주일 다 가는 동안 단 한 사람의 전화도 없습니다.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? 방송으로 그 내용을 내가 보고 내가 응대하고 대응하고 무서운 지금 이것은 시나리오입니다. 생존에 있었단 말이에요. 22일 날 그날 오후 3시 반까지는 확실하게 살아있다는 그 정황과 첩보들이 근데 군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었고 생중계하듯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? 첫 번째 체포에서 화형, 두 번째 접했던 소식은 동생을 3시간 동안 끌고 다녔다. 말 그대로 개돼지처럼 끌고 다닌 거죠. 세 번째 북한에서 발표했던 나는 대한민국의 누구다라고 하면서 바로 뒤돌아선 그 사람을 약 10여 발의 총탄으로 가져버리지 않습니까? 북한의 0.2마일 이내의 그 상황을 말 그대로 생중계하듯이 중계를 해주면서 동생이 해상표를 했던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완전히 노코멘트 한단 말이에요. 저는 그것을 공개하고 밝혀주라는 겁니다. 만약에 표를 했거나 움직이면 갈매기도, 하물며 갈매기도 레이더에 포착이 되는데 사람을 포착을 못했다. 뭐 수면에 있으니까 못한다는, 그날 날 잔잔했으면 분명히 레이더 약 찰나찰나찰나에 관측이 됩니다.
저도 레이더를 안다고 그랬잖아요. 선박 생활을 했기 때문에. 군의 변명은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. 견시 못했다는 거고, 견시를 했으면서 일부러 내버려 뒀다는 결론밖에 없습니다. 저는 이항계 관련 고등학교, 그 다음에 항해사, 그 다음에 원양선사, 어쩌면 약 50년 이상의 전문, 북쪽으로 갔으니까 월북이다라고 하는데, 군은 그게 엄청난 오판입니다. 해상에서 표류했을 때, 생존했을 때 가장 내 눈에 목격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그곳이 불길이라고 하죠. 내가 지금 당장에 살아야 되겠니까. 근데 군은 그 장면이 북쪽을 향해서 헤엄을 쳤으니까, 아니면 그런 첩보나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. 그것을 단언하고 단정을 몰아가는 거죠. 그래서 그 영상을 보자. 그러면 내가 그 영상에 관련된 반박이나 해명, 그다음에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.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가족이기 때문에 감청 정보나 기록들이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? 전 세계적으로 북한에서 일어난 모든 내용상들을 신뢰합니까? 아예 거짓말로 오는데 자기네들 주장이 지금 정당화가 되겠습니까? 절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. 근데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월북을 하면은 북한은 계급에 관련된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동생의 신분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증을 가지고 갔어야죠. 근데 공무원증 배 침실에 그대로 있었어요. 단 한 명의 국민이 원하면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되고 생명을 지켜줘야 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그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군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될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. 남북공이 공동으로 시신 공동수석, 그다음에 공동으로 진상규명,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.